골포와 함께 도전하는 팀 대항전. 치열한 예선을 통해 선발된 최강의 아마추어. 5번 잡겠어. 어? 5번? 아, 5번 불안한데. 들어오 걸리시니까. 최상의 경기력을 끌어낼 명품 코치 군단. 하이드로우 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드로우? 그치! 들어오 걸렸어! 와!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과연 승리를 차지할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역시! 나이스! 프로골퍼와 함께 도전하는 팀 대항전 JT 친해 저축은행 점프투게더 골프 챔피언십.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은 프로골퍼 박시현입니다. JT 친해 저축은행 점프투게더 골프 챔피언십은요, 치열한 예선을 통해서 선발된 아마추어 골퍼가 명품 코치 군단과 함께 대결하는 팀 대항전입니다. 오늘 바로 드디어 첫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와, 참가 인원이 13,000여 명.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엄청 많이 참가하셨죠. 네. 그중에서 딱 16명만이 본선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명품 코치단이 붙으면서 아주 멋진 샷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오늘의 그 첫 대결, 점프팀, 투게더팀, 어느 팀이 기선제압에 성공할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JT 친해 저축은행 제2회 점프투게더 골프 챔피언십이 지난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노스팜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점프투게더 골프 챔피언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32명과 프로골퍼 16명이 모인 가운데 개회식이 펼쳐졌습니다. JT 친해 저축은행 대표 박영호입니다. 오늘 저희 경기를 펼칠 챔프팀, 투게더팀 멋진 경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대회가 정말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스크린 예선에 무려 1만 3천여 명이 도전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남녀가 16인, 총 32명이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인 아마추어 선수들이요, 9월 스트로크 플레이를 진행했고요. 남녀가 16명만이 최종 팀 대항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자들이 모인 만큼 본선전 정말 치열했는데요. 이제 팀 대항전에 출전할 선수들이 모두 선발됐습니다. 점프팀과 투게더팀, 아주 팽팽한 대진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선수들은 각 팀에 배정된 코치들과 짝을 이뤄서 팀 대항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팀 대항전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나요? 네, 총 4번의 나인홀 매치 플레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팀의 남녀 아마추어 선수가 한 팀이 돼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추어 선수 한 명당 한 명씩 코치가 경기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코치는 1번 홀과 5번 홀, 즉 팝5 홀에서만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펼쳐진 4개의 매치 결과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그 팀의 이름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기대하게 됩니다. 와,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커스 1번 홀입니다. 파5 홀인데요. 네, 파5 홀 470m인데요. 티샷이 왼쪽이 또 위험하고 우측이 능선이 있기 때문에 벙커와 언덕 능선 사이로 보내는 게 가장 좋고요. 왼쪽으로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마 그 페어웨이를 잘 지키는 방향성 요구되는 홀입니다. 세컨 지점에서도 왼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측 페어웨이 중앙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점프 화이팅! 점프팀은 김영명 단장이, 투게더팀은 홍인규 단장이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선수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1번 홀 첫 티샷 박근태 선수인데요. 박근태 선수는 조금 장타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1번 홀인데요. 맞습니다. 우측으로 좀 많이 갔어요. 지금 셋업의 에이밍은 굉장히 좋았는데 샷을 하면서 몸이 좀 일찍 일어나면서 우측으로 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측에 공간이 있지 않나요? 좀 어렵죠, 근데. 어렵죠. 근데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왔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저 벽돌이라서. 한 0.5% 정도 나왔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빼드.
파이팅! 스크린에서 파이팅! 예선하는 것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천천히.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티셔츠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경험도 없고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텐데 지금 신지윤 프로도 보니까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긴장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투게더 팀은 지금 프로가 티샷을 해요. 역시 믿고 보는 신프로. 자, 점프팀은 아마추어 박근태 선수의 티샷은 페널티 구역으로 갔고 투게더팀 신지훈 프로의 티샷은 페어를 지켰습니다. 가보실게요. 홍인희씨! 지금 첫 홀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우승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스윙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백스윙의 상체 회전이 굉장히 돋보이는 샷이고요. 왼쪽 발을 잘 버티고 오른팔을 잘 던져주는 굉장히 딱 프로들의 그 자세가 프로잖아요. 프로죠. 너무 잘했어. 절대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이 게임일 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발판 삼아서 올라가는 거죠. 저 공간이 남았어요. 승부욕이 막 올라. 그렇죠. 제일 잘 치는 채. 네. 제일 잘 치는 채가 뭐예요? 뭔데요? 그럼 피칭 추천합니다. 그냥 5번 잡겠습니다. 5번. 5번 불안한데. 없어. 높이 올라갔나 봐. 자, 지금 점프 팀이 티샷 공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점프팀의 조하영 선수가 세 번 티샷을 했는데 이것도 미스샷이 났어요. 괜찮아. 그리고 점프팀의 박미리 프로가 네 번째 샷입니다. 3번 우드. 확실히 홍라이기 때문에 우측을 보고 샷 공략을 한 게 보이죠. 그래서인지 약간 훅이 걸리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게더 팀이 조금 유리하죠. 역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공만 맞춘다는 생각으로 투게더 팀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천천히 한다고 생각해 주셔요. 투게더 팀 두 번째 샷인데요. 우리 아마추어 고정수 선수입니다. 5번 아이언. 이거는 약간 두 글자죠. 생크. 안돼. 우측은 위험한 지역인데요. 생크났어. 오른쪽 갔어. 생크났어. 나왔어요? 살았대요. 다행이다. 살았다고요? 피칭 추천합니다. 그냥 5번 잡겠습니다. 5번. 5번 불안한데. 5번 불안한데 했는데 영답 없이. 5번 아이언은 사실 다루기 쉬운 채는 아니에요. 롱아이언인 만큼. 네, 그리고 또 몸이 안 풀린 이 첫 홀에서 롱아이언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정타가 나올 확률이 떨어지죠. 저 정도만 쳐도 저희가 한 타를 앞서기 때문에.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인구 단장 말대로 피칭 매치를 잡았어야 되나요? 그리고 다행히 공은 살아 있었고요. 투게더 팀 이은미 선수의 세 번째 샷.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점프 투게더. 일단은 투게더 팀이 한 타를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잠깐, 근데 이쪽으로 아까 내가 보니까 좀 공간 없던데. 좌측으로. 그린 중앙 두고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벽이라도 맞추든가 만약에 그쪽으로. 벽 맞아서 내릴 것 같아요. 바로 내려 탁 뜨리더라고. 그러니까. 안 보인다. 여기. 하이드로. 언니 하이드로. 몇 볼까요? 150? 150이면 7번으로 하이드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전은 세웠고요. 점프팀의 박근태 선수 다섯 번째 샷. 마찬가지로 볼이 높은 홍라입니다. 방향 나쁘지 않은데요? 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린에 올라갔는데 핀보다 왼쪽 괜찮아요. 그린 중앙만 보고 공략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린 중앙을 잘 봤고요. 홍라이기 때문에 약간 왼쪽에 그린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투게더 팀은 신지윤 프로가 네 번째 샷. 그치. 좋다. 괜찮아. 들어 걸렸어. 150m에서의 하이드로우를 주문했는데 걸렸을까요? 아니야, 커. 잘 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까지는 투게더 팀이 1번을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오늘 신지윤 선수의 이 샷 컨디션이 첫 돌부터 굉장히 발휘를 하고 있네요. 티샷도 잘했고 지금 네 번째 샷도 그린에 잘 올렸고요. 네. 자, 스윙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백스윙 탑은 높았지만 팔로우를 낮게 가져가면서 좀 스핀량을 좀 주는 그런 유틸리티 샷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핀 공략할 때는 앞에 나무 때문에 네. 볼 수가 없었는데 아주 멋진 샷이 나왔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저 마음 피고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아직. 부담 없이. 진짜로. 자, 점프팀 조하영 선수의 보기 파트. 자, 보기 파트 조금 짧아 보여요. 약했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좀 당겼어. 괜찮아. 아, 제가 마크를 할게요. 네. 한 컷 끝이요? 아니 한 굉장히 선수들이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 3번 홀까지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 투게더 팀 투펀만 하더라도 1번 홀 가져갑니다. 나이스. 됐어. 고정수 선수의 파펫. 아, 그래도 지나가게 잘 쳤네요. 네, 오케이 드릴게요. 와. 점프팀이 오케이라는 얘기를 외쳤습니다. 기분 좋게 칩죠? 이렇게 되면은 1번 홀 어려운 파5홀이었는데 투게더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원업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투게더팀이 한 홀을 먼저 앞서갔지만 아직 점프팀 홀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자, 다음 2번 홀입니다. 파5홀이고요. 330m 홀이에요. 이번 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벙커와 그리고 페널티 구역이 눈에 시야에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슬라이스 홀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그래도 페어웨이를 잘 지켜서 세컨샷 공략까지 무리 없는 샷을 요구되는 홀입니다. 1, 2번 홀만 보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되겠어요. 예. 벙커는 충분히 넘어가실 것 같으니까 네. 편하게. 드라이버가 오늘 오른쪽 과감하게 보세요. 네. 드로우 과감하게 보셔야 돼요. 네, 오른쪽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원업으로 앞서가고 있는 투게더 팀 고정수 선수의 티샷입니다. 파5홀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약간 우측을 봤는데 우측으로 그대로 가는데요. 아, 더 가면 안 되는데. 카트 도로를 막고 아,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첫 홀에 5번 아이언도 그렇고 지금 궤도보다는 몸이 좀 일찍 일어나면서 드로우가 걸리기 쉽지 않은 약간의 푸시성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샷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몸을 좀 잡아두고 릴리스를 하는 드로우를 구사해야 되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상체가 좀 빨리 일어나는 그런 스윙이 나오죠. 자, 이제 점프팀의 박근태 선수의 티샷. 1번 홀에서는 우측으로 미스가 있었는데 자, 기회의 점프팀. 아 이런 왼쪽으로 갔는데요. 벙커를 넘어갔습니다. 런이 너무 좋았어요. 와, 근데 박근태 선수 연습 스윙할 때 보면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확실히 헤드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앞서 선수가 우측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측으로 갈 걸 알기 때문에 오른손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나오는데 럭키입니다. 행운이 따르는 멋진 티샷이 나왔습니다. 우리 안 나가려고 본인이 얘기하죠. 우측으로 안 나가려고. 그러게요. 이 하체 안정감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그리고 하체를 굉장히 잘 쓰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을 좀 많이 쓰면서 왼쪽으로 나오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확실히 파워가 좋으시니까 러프를 막 뚫고 벙커도 뚫고 이런 분위기 좋아요. 칭찬을 해주는 분위기. 이런 라운드 얼마나 행복한 라운드예요. 네, 그리고 막 칭찬하게 되면 또 마음이 긴장이 좀 내려나지잖아요. 그렇죠, 풀어지죠. 아, 여기 있다. 헤드도 안 해? 아, 네. 이거 안 해. 그냥 드롭 저희 드롭 해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침 못 치나? 못 쳐요. 못 쳐요. 하지. 일단 핀을 향해서 쏘겠습니다. 네. 네 어디로 칠지 몰라서 오르막 라이라서 네. 그냥 핀 보고 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점프팀 조하영 선수의 두 번째 샷. 굿샷. 와! 지금 탄도 좋고요. 그린에 잘 떨어졌습니다. 약간 짧긴 했지만 그린 초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좀 짧았는데 괜찮아요. 상대편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무리한 샷보다는 저렇게 그린에 올려놓는 안전한 샷이 굉장히 좋죠. 이게 또 매치 플레이의 묘미입니다. 그렇죠.
투게더 팀 이은미 선수 세 번째 샷. 왼쪽으로 갔는데요. 그래도 카트 도로 맞고 러프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하마터면 또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페널티 구역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네. 노래 이렇게 되면 투게더 팀은 이제 네 번째 샷으로 핀 공략을 해야 되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잔디가 넓은데 왜 자꾸 저쪽으로 가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골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몇 미터나 될까요? 35, 40? 40이요? 그렇게 많이 봐요? 근데 내리막이라 한 25 정도 치셔도 될 것 같아요. 프로들이 이렇게 거리까지 맞춰주는 경우, 불러주는 경우는 아마추어들에게 흔치 않은데요. 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거리와 뭐 방향. 아이고, 이런. 괜찮습니다. 고정 선수의 어프로치 또 실수가 하고 말았습니다. 앞에 또 이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2번홀인데요, 뭐. 아직까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투게더 팀 이은미 선수의 다섯 번째 샷. 네, 러닝 어프로치를 선택을 했는데요. 방향 좋아요. 잘했네요. 굿샷. 하지만 이미 2번 홀은 약간 점프트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박근태 선수의 버디 퍼트. 세컨샷 지점에서 박근태 선수가 투온의 투폰만 해도 이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럼 파잖아요. 그렇죠. 저희에겐 이번 홀보다 다음 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홀에 집중하는 게 더 좋아요. 버디 퍼시죠. 네,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한 버디 퍼트. 자, 거리감은 상당히 예, 좋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컨시드 받고 점프팀 8호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팀 아주 나란히 가네요. 이제 3번 홀입니다. 파3 홀이고요. 124m입니다. 네, 내리막을 감안해서 105m 정도 되는 파3 홀인데요. 우측에 벙커가 시야적으로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으로 당겨치는 샷을 조심해야 되는 내리막 파3 홀입니다. 자, 이 홀은 양 팀의 여자 선수들이 티샷을 하게 됩니다. 1, 2번 홀이 양 팀 뭐 한 홀씩 가져갔고요. 다시금 펼쳐지는 승부입니다. 먼저 점프팀의 조하영 선수의 티샷. 조하영 선수가 지금 피칭 웨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굿샷! 돌아! 돌아! 굿샷 나왔어요. 약간 우측인데요. 아, 짧았어요. 괜찮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굿샷! 괜찮습니다. 너무 달래쳤나 봐요. 아니야, 아니야. 네. 근데 여성 선수가 105m의 피칭 엣지를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비거리가 많이 나는 그렇죠. 선수예요. 투게더 팀은 이은미 선수. 이은미 선수는 9번 아이언. 굿샷! 오! 약간 핀 우측인데요. 오, 잘 갔어요. 공이 드로우가 걸리면서 핀 쪽으로 가까이 붙었습니다. 완벽한 버디 찬스. 야.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성분들도 많이 그 라운드를 하시는데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105m에서의 9번 아이언 샷이 이 정도로 가까이 붙일 정도면 대단한 샷감이에요. 스핀량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게요. 탄도도 좋았고요. 자, 스윙 한번 보겠습니다. 상체 회전이 굉장히 좋고 하체 체중 이동이 굉장히 돋보이는 샷입니다. 피니시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굉장히 정확도를 요구하는 스윙으로 보여집니다. 나이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넣어야죠? 네, 파리찬으로. 넣어야죠. 호랑이 선생님입니다. 넣어야죠. 넣어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 자, 빨리 퍼팅 스트로크 하세요. 아, 연습하면 더 한대요. 아, 네, 하세요. 하셔야 돼요. 아, 하셔야 돼. 네, 하셔야 지금 돼요. 상황으로 봐서는 프로들이 굉장히 업돼 있어요. 버디 퍼스 앞두고. 자, 점프팀 이제 박근태 선수 두 번째 샷인데요. 네, 왼발이 높은 쉽지 않은 경사에서의 어프로치인데요. 임팩트까지만 굉장히 잘 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 세다. 오, 하, 지금 박근태 선수가 7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했어요.
사실 저 정도 거리에서의 어프로치는 7번 아이언보다는 52도나 피칭 엣지로 공략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왼쪽 선턴이 꺾이면 돼요.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하면 열리던데요? 아니요 안 열려요. 그래요? 절대 안 열려요. 왼쪽 선턴. 아, 이 버디를 위해서 현장에서 레슨하는 거 보이시나요? 실전 레슨이에요. 실전 레슨이에요. 네. 편하게 그냥 넣어도 돼요. 네. 편하게 넣어도 점프팀 조하영 선수 파펏. 상대의 버디 퍼스에 압박을 줄 수 있는 파펏입니다. 다 들어갔다. 좋은데요? 아, 잘했네요. 예. 굿팟.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컨시드를 받고 보기로 마무리했고요. 투게더 팀도 컨시드를 받았습니다. 버디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3번 홀까지 투게더 팀이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지금 1번부터 3번 홀까지 봤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명품 코치 군단이 붙어서 코스에서 레슨도 해주고 경기 운영도 알려주고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나도 즐거운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JT 친해저축은행 제2회 점프투게더 골프챔피언십 점프팀과 투게더팀의 첫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홀입니다. 파4홀이고요. 길어요. 355m입니다. 네, 거리가 긴 파4홀이기 때문에 티샷의 비거리도 중요하고 또 방향까지 잘 지켜야 되고요. 세컨샷도 어렵습니다. 세컨샷에서 그린까지 포대 그린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캐리 거리가 그린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린 앞에 맞고 올라가는 샷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티샷부터 핀을 노리는 두 번째 샷까지 다 잘 가야 돼요. 네, 거리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고 쉽지 않은 네, 파4홀입니다. 오른쪽 끝 나무 보세요. 오른쪽 페어웨이 끝. 자, 원업으로 앞서가고 있는 투게더 팀의 고정수 선수. 드로우 구질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가 우측 끝을 보고 네, 페어웨이 안착시키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굿샷! 잘 맞았네요. 드디어 감이 왔습니다. 환상적인 드로우 샷으로 페어웨이 왼쪽을 잘 지켰습니다. 네. 일단 티샷을 페어웨이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첫 번째 홀, 두 번째 홀까지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드라이버가 제대로 맞았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드로우샷을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그만큼 백스윙 탑이 굉장히 낮고 릴리스를 잘하는 스윙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점프팀의 박근태 선수의 티샷. 박근태 선수는 장타를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샷에서 티샷을 많이 보내줘야 세컨을 치는 선수에게 부담을 덜 줍니다. 그렇죠. 오, 약간 낮게 갔어요. 지금 팔로우 때 헤드가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공이 얇게 맞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투게더 팀이 남은 거리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고정수 선수가 앞서 잘 맞았기 때문에 박근태 선수가 좀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방향성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페어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게요. 하나 성공. 아우 하나가 중요해요. 맞아요. 하나가 중요해요. 아 저렇게 프로가 옆에서 가까이 붙어가 저렇게 응원해주면 얼마나 그러니까. 힘이 나겠어요. 이런 라운드는 평생 경험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박상준 아나운서 굉장히 저 화면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저 치면 조금 될까요? 발보다 공이 낮아요. 네. 그러면 어디 보고 치면? 조금 왼쪽 보시는 게 좋은데 네네. 그래도 여기는 넓으니까 네, 핀 중앙 네네. 보시고 무릎 피지 말고 무릎 아, 지켜서 치세요. 네. 자신감 있게.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155m에서 캐리로 가야 되는데 5번 우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파이팅! 굿샷! 야 탄도 좋아요. 보셨나요? 5번 우드를 이렇게 띄워서 굿샷! 대단합니다, 조하영 선수. 핀하고 좀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이 파4홀 이 지금 4번홀 같은 경우에는 세컨 샷이 이렇게 짧은 것보다는 긴 샷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나이스. 우와. 야, 놀랐어요, 지금. 상대 팀도. 아우. 괜찮아. 우리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거 쳤어. 가요, 가요. 내 승발이 좀 먹고. 네. 계속 잔소리를. 이럴수록 천천히 더 천천히 해 주셔야 돼요. 천천히. 자, 그리고 투게더 팀은 이은미 선수인데 140m 5번 아이언이에요. 굿샷! 아, 지금 제대로 100%의 샷이 안 나왔는데요. 아, 그래서 그런지 약간 짧았습니다. 방향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참 골프가 공평해요. 티샷이 잘 나왔다고 멀리 나왔다고 해서 세컨이 또 잘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매샷 매샷 집중을 해야 됩니다. 컸나 보다. 컸어요. 나이지. 너무 잘 맞았거든요. 괜찮아요. 잘 맞으면 됐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도 같아요. 저희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저거. 지금 1승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앞서고 있어요. 재밌는 게 지금 매치 플레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번홀, 2번홀, 3번홀, 4번홀 매 홀마다 두 팀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완전 퐁당퐁당 한 팀이 잘했다가 또 한 팀이 잘했다가 굉장히 재밌는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팅해도 될 것 같아. 아니. 어프로치가 날 것 같아. 조금 이쪽 보셔야 돼요. 딱. 여기 떨어지면 될 거. 피니치가 중앙이고 지금 공의 위치는 그린 앞쪽이기 때문에 굳이 띄우는 샷보다는 런닝 어프로치가 굉장히 더 붙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신혜원 선수가 어디쯤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까지 줬어요. 오, 좋다. 나이스. 오, 잘 떨어뜨렸어요. 좋아요. 거리 좋습니다. 지금 거의 신혜원 프로가 얘기한 지점에 똑같이 떨어뜨렸어요. 이런 게 유리한 거예요. 프로가 어디 떨어뜨리고 어떤 클럽으로 어프로치 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샷이 자신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품 코치 군단입니다. 이야, 거리감, 방향감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러게요. 자, 투게더 팀이 컨시드를 받고 먼저 파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프팀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원 다운이란 말이에요. 박근태 선수 그린 바퀴인데 지금 퍼터 잡았어요. 내리막이기 때문에 어프로치보다는 퍼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요. 자, 좋아요. 들봤어. 좋아요. 이거는 들봤어. 네. 그리고 조금 짧았어요. 짜시네요. 지금 상대편에게 오케이를 바랬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야박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남은 거리에서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오케이 줄 수 없죠. 줄 수 없죠. 점프팀 조하영 선수의 중요한 파펫. 슬라이스 라인이어서 왼쪽을 보고 거리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투게더 팀이 투업 돼요. 너무 봤네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게더 팀의 기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종 선수의 어프로치가 너무 좋았죠. 4번홀 승리하면서 투업으로 앞서갑니다. 자, 5번홀은 프로 선수와 함께 플레이하는 파5홀입니다. 440m고요. 네, 거리는 길지 않지만 티샷 거리가 짧게 나가면 세컨 지점에서 그린까지 굉장히 많이 거리가 남는데요. 또 세컨 지점부터 왼쪽에 페널티 구역이 좀 좁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왼쪽보다는 우측으로 공략해서 서드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투원 공략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홀 같아요. 노란 나무 보이죠? 거기 보고 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 나무요? 네. 저기 넘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들어 걸리시니까. 안 걸릴 수도 있는데? 믿어야 돼요. 예. 전홀의 멋진 드라이버 샷을 보여주니까 프로가 믿고 있어요. 아, 아직 굿샷 나왔어요. 야, 이제 샷감이 딱 잡혔어요. 와, 페어웨이 잘 지켰습니다. 기세가 좋은데요, 투게더 팀. 고정수 선수는 칭찬해주면 더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지금
4번을 5번을 드라이버 샷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드라이버를 굉장히 짧게 잡으면서 정확도를 지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이제 점프팀 박근태 선수의 중요한 티샷. 자, 약간 우측이긴 한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더 가면 안 되는데. 오, 안 보여. 위험한데? 엄청나죠. 위험해요? 안 보여. 여기서 안 보여주는데. 아, 오늘 두 번째로 잘 아림이었어요. 와, 두 번째 잘하셨는데요. 공은 잘 맞았는데. 네, 엄청. 워낙 장타시니까. 장타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아, 그죠. 아, 또 이 티샷에 따라서 두 팀의 분위기가 달라요. 3번 우드를 공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먼저 투게더 팀. 이번에는 신혜원 프로가 나섰고요. 두 번째 샷. 파5는 프로가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굿샷! 방향 좋습니다. 확실히 프로의 이 샷은 구질이 달라요. 탄도 좋고요. 다음 샷하기 너무나 좋은 곳에 너무 볼을 갖다 놨습니다. 지금 투게더 팀은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기서 쇼다운을 치시는 게 나을까요? 여기가 네, 왜냐면 서드샷을 어차피 여기서 우드를 못 치니까 네. 서드샷을 좀 안전하게 쇼다운 치시면 서드샷 우리가 그 다음에 붙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 세대 V 하나 한 번씩 하면 긴장 풀려요. 웃어지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풀리셨죠? 이렇게 잘 치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게더 팀 신혜원 그리고 신지윤 프로가 우리 아마추어 두 분을 긴장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무 노력해요. 잘합니다. 와. 굿샷. 자, 점프 팀 조아영 선수 9번 아이언으로 레이업 잘했네요. 야, 우측에 나무가 가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네, 나만 잘 치면 돼 이제. 이제 제가 내가 못 쳐서 그래. 네. 제 차례라서. 네. 아마 박근태 선수가 좀 실수를 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티샷에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컨을 하는 선수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아영 선수가 굉장히 잘 리커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두 팀의 여자 아마추어 선수들이 너무 잘합니다. 심지어 장타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점프팀 이제 이소희 프로의 샷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번째 샷. 이 네 번째 샷을 가까이 붙여서 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화이팅! 프로가 한번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요. 125m에서 8번 아이언 샷입니다. 자,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붙어야 되는데. 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임팩트 소리가 약하게 나면서 조금 덜 맞은 듯한 소리였어요. 부족했네. 짧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 투게더 팀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투게더 팀에서는 이은미 선수가 나섭니다. 남은 거리 55m. 안하게 치셔도 돼요. 세컨 샷을 굉장히 잘 쳐줬기 때문에 남은 거리가 55m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전에 신혜원 프로 얘기 들었어요. 뭐하겠어요? 편안하게 치시면 돼요. 가볍게 쳤는데요. 잘 갔네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샷을 안 하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미 선수가 아직까지는 긴장이 안 풀렸어요. 그런데도 샷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게요. 분위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프팀의 박근태 선수의 어프로치 어떻게 해서든 핀에 가깝게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왼발이 높은 훅라이에서의 어프로치인데요.
자, 아, 짧았어요. 아, 아까 두 홀 전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7번 아이언을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56도 베이지. 56도, 52도로 하면은 딱 좋은데 아쉬워요. 자, 이제 투게더 팀 3업을 향해서 달립니다. 고종수 선수의 버디 퍼트. 약간 우측이 높은 훅 라인에서의 퍼십니다. 나이스. 좋다. 나이스. 자, 버디 퍼트. 들어갈 뻔했어요. 컨시드 왔고 8호 마무리를 하면서 자 이번 홀에서도 투게더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점프 팀, 투게더 팀, 5번 홀까지 투게더 팀이 3업. 자 이제 6번 홀입니다. 다시 한번 파3 홀이고요. 일단은 물을 건너야 하는 홀입니다. 핀 위치가 굉장히 가운데에 꽂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샷보다는 방향성을 좀 중요시해야 되는 홀입니다. 네. 거리도 그렇게 길진 않단 말이에요. 이 홀이 중요한 게요. 투게더 팀은 이 6번 홀에서 승리하게 되면 매치 끝나요. 승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반대로 얘기하면 점프 팀은 무조건 이 홀을 따내야 되는 홀입니다. 긴 파3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샷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홀이기도 합니다. 앞서고 있는 투게더 팀의 고종수 선수. 지금 투게더 팀의 고정수 선수가 샷감이 왔기 때문에 넘어갔어. 아, 제가 지금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페널티 구역은 넘어갔습니다. 이게 방심하면 안 돼요. 괜찮아. 아, 이 짧은 거리에서의 샷이었는데 어프로치 클럽으로 탑핑을 쳤습니다. 혼나고 있어요 지금. 손 들고 있으라고 하는 프로의 말이. 지금 굉장히 급했어요. 백스윙이 다 가기도 전에 다운스윙이 시작되면서 조금 리딩 엣지가 공을 타격하는 탑핑이 심하게 났습니다. 점프팀 기회예요. 네, 따라가야죠. 박근태 선수의 티샷. 역시 피칭 웨지. 이럴 때 박근태 선수가 핀에 가까이 붙여주면 분위기를 확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붙여줘야 돼요. 굿샷! 나이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나이스. 그래네, 잘 올라갔습니다. 약간 왼쪽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박근태 선수네. 오늘 평상시에는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인데 오늘 참 샷감이 잘 안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밍 자체가 살짝 핀 왼쪽이었고요. 오른발도 늦게 떨어지면서 헤드가 좀 닫혀 맞는 샷이 보여졌습니다. 이거 그린에 떨어져도 충분히 런이 먹어요. 네. 자 이제 투게더 팀 이은미 선수 남은 거리는 40m 정도고요. 연습 스윙. 머리 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백스윙을 오케이. 조금 크게 들었다가 더 쫙 찍는다는 느낌이에요. 더 크게, 더 크게 들어요. 더 크게 드셨다가 탁 찍어요. 네, 그냥 탁 찍고 마세요. 더 올라가지 마세요. 신혜원 선수가 지금 자신 있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오, 잘 쳤어요. 임팩까지 탁 찍어친 듯한 샷을 보여줬는데요. 와, 나이스. 약간 짧긴 했지만 신혜원 프로가 얘기한 대로 노력을 하네요, 하려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왼발이 높은 그리고 또 러프에서는 저렇게 들었다가 탁 찍는 저런 어프로치가 필요하거든요. 저런 게 실전 레슨이에요. 그러게요. 자, 이제 점프팀 한 홀 따라가야죠. 조하영 선수의 버디 퍼트. 여기서는 무조건 버디 아니면 팔을 해야 됩니다. 슬라이스 브렉인데요. 좋다. 자, 버디 퍼트. 너무 셌어요. 우측으로 살짝 지나갑니다. 나이스.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퍼트를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짧은 퍼트보다는 저렇게 지나가는 퍼트가 좋습니다. 지나가게만 치세요. 화이팅. 자, 이제 3업을 앞서가고 있는 투게더 팀 고정수 선수의 파퍼. 만약에 고정수 선수가 팔을 성공하게 되면 또 한 번 상대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홀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퍼인데요. 약간 홀 왼쪽이 높은 슬라이스 브렉입니다. 파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왼쪽이 높아 보이는데 끝에선 또 이상하게 공이 왼쪽. 홀 주변에서. 네, 홀 주변에서. 예. 감사합니다. 컨시드 받고 보기로 마무리. 그 잘 쳤어. 아, 보기를 잘 먹었다.
잘 봤어요. 네. 티샷을 실수한 것 치고는 보기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한올 따라가야죠. 점프팀 박근태 선수의 파퍼 성공하면 투다운. 파퍼. 파퍼. 들어갔다 나왔어요. 괜찮아요. 아, 오늘 정말 박근태 선수의 그 조금의 그 운이 안 따라줘요. 이렇게 해서 6번홀까지 투게더 팀이 3업으로 앞서가면서 남은 홀은 3홀. 이제 도미가 됐습니다. 도미 홀인 7번 홀입니다. 파4홀이고요. 오르막 홀이에요. 거리도 좀 깁니다. 네, 오르막 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세컨 지점에서 두 클럽 이상을 잡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경사가 심한 홀이고요. 예. 그만큼 선수들이 클럽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야 되는 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7번 홀은 각 팀의 여자 선수들이 티샷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홀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수가 티샷을 하고 세컨을 남자 선수가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자, 앞서가고 있는 투게더 팀 이유미 선수의 티샷. 약간 방향이 우측인데요. 맞고 우측으로 쳤어요. 아, 가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대요. 다행히 공은 찾을 수 있는 위치고요. 들어갈까 봐. 아, 예. 처음 치셔서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7번 홀까지 티샷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미 선수가 드라이버 티샷 처음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직 몸이 좀 풀리지 않아서 밀리는 샷이 나왔습니다. 점프팀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7번 홀. 조화영 선수의 티샷. 어떻게 처음 쳐가지고 바로 앞 긴장하셨어. 페널티 구역 쪽으로 갔어요. 두 여자 선수 모두 드라이버를 지금 7번 홀에서 처음 잡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는데요. 공이 지금 페이스 밑면에 맞으면서 앞에 화단에 들어가는 좀 미스샷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오랜만에 드라이버 네, 잡으셨어요. 그러게요. 또 부담감이 있으셔가지고 아니 멀리 보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이번 홀이 도미라는 네. 생각이 네. 맞아요. 거리가 긴 파4홀에서 멀리 보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좀 힘이 많이 들어갔죠. 박근태 선수 세 번째 샷인데 이 샷도 좋지가 않아요. 아, 좌측으로 좀 말렸습니다. 공이 왼쪽으로 훅이 많이 걸리면서 또다시 페널티고요. 아, 이 7번 홀에서 선수들이 고전하고 가서, 있습니다. 이 넓은데. 맞아요. 이 넓은데 왜 페어웨이로 공이 안 가는 것인가. 여기인 것 같은데요. 직구 선성. 네. 충분히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아, 여기 막 안 하세요? 헝클럽다. 지금 네, 투게더 팀도 드롭을 할 모양인데요. 제가 골프 배우면서 네. 계속 이제 공이 안 맞을 때마다 하기 싫었었거든요. 이제 이게 목표였어요, 저는. 열심히 해서 프로님들하고 이거 한번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우와. 이거 한번 하고 그만두자 했는데 이렇네. 아, 잘하셨네요. 예. 자. 오, 괜찮아요. 오. 지금 투게더 팀 고종 선수의 샷이었는데 뭐 일단은 상당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점프팀에서 조화영 선수가 골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둘 때 그만두라도 이 프로님들과 같이 라운드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꿈이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아마추어로서는 와닿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승패를 떠나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하고 네, 골프를 즐긴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잘 치셨어요. 네, 잘 치셨어요. 아유, 그래서 미소가 떠나지 않으세요 지금? 아직 장갑 벗을 때까지 몰라요. 맞아요. 골프는 끝까지 쳐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머리 잡고. 자, 이어서 이제 끝내기 위해서 샷을 합니다. 투게더 팀 이은미 선수의 샷. 어우, 잘 떨어졌습니다. 그린 앞에 떨어지면서 그린에 잘 올라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승부가 조금 투게더 팀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요. 다행이에요. 점프팀 박근태 선수는 여섯 번째 샷. 이 샷이 그냥 홀인이 돼야지 그나마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핀보다 우측이 높고요. 핀까지 계속해서 오르막입니다.
자, 우측으로 떨어졌고요. 잘 갔는데요. 아, 조금 더 런이 생겼어야 되는데. 아, 내리막길 타고 살짝 뒤로 갑니다. 잘 치셨어요. 잘하셨어요. 짧았어요, 지금. 이제 투게더 팀 고종수 선수의 보기펏. 보기펏이긴 네. 하지만 지금 투펏만 하더라도 매치 승리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핀까지 오르막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짧게 공략하지만 않으면 좀 지나가게 친다는 마음으로 네, 스트로크 해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진짜 짧지만 마라. 오케이. 짧지만 마라. 아, 조금 짧았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치도 받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 홀도 투게더 팀이 가져가면서 자 너무나도 즐거웠던 경기 점프팀과 투게더팀, 투게더팀과 점프팀, 투게더팀이 7번 홀에서 경기를 끝내면서 4&2로 매치 승리합니다. 오늘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면서 아주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두 아마추어죠. 우리 투게더팀의 고종수, 윤미 선수 너무 잘했고 무엇보다도 그 옆에서 신지윤, 신혜윤 프로가 분위기를 너무 잘 해줬습니다. 두 프로도 고생 많았고요. 자, 첫 경기는 투게더팀이 가져갔지만 이게 팀 대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매치가 더욱더 중요합니다.